왜 이 학교를 가고 싶냐? Not 왜 이 학교가 좋냐? 내가 이 학교에 줄 수 있는 건 뭐고? 내가 이 학교에서 바라는 점이 뭐다? 이 두 개를 써야 돼. 보통 학생들 이 학교가 너무 좋아요. 좋아요. Beautiful campus. They know. Everyone knows. 지금 수업이 시작해서. 아, 네, 네, 선생님.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퍼스널 스테이먼트를 얘기를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서플리멘털 에세이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두 개, 약간 양대산맥의 서플리멘털 에세이가 첫 번째, 왜 이 학교 오고 싶냐? 두 번째, 왜 이 메이저 하고 싶냐? 이거는 각 학교마다 보통 물어보는 질문들이긴 한데요. 이거를 같이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따로따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두 경우를 다 조금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why this major? 질문 있습니다. 아, 예. 안 네. 물어보는 데도 있어요. 아, 그럼 소용이면 돼요. 아, 네. 왜 아, why this school을 안 물어보는지를 알려주고 싶었어. 네가 안 궁금함? 어, 그러니까 왜 오고 싶은지 안 그래요? 안 읽고 싶음. 그리고 퍼스널 스테이먼트에 어느 정도 이미 나오기 때문에 굳이 다른 에세이들이 있을 필요가 없다. 아, PS 있으니까. 하버드는 없는 이유는? 어차피 하버드니까. Oh, Harvard. 우리는 하버드니까. 맞아, 이러면서. 진짜. 아니, NYU도 옛날보다 점점 월드 카운트를 줄이고 있어. 왜냐면 Cultural Melting Pot at New York City를 그만 읽고 싶다. 진짜 이거 에세이 작업하면서 이 프레이즈 제일 많이 본 것 같아. Like-minded peers. Yeah.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학생들이 다 이 프레이즈를 어딘가에서 배워와가지고 모든 에세이에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지 마요. 자. Why this major일 경우에 내가 진짜 이걸 공부를 하고 싶다. 내가 이거에 진짜 관심이 있다. 해서 보여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바이올로지에 관심이 있다. 보다 휴먼 바이올로지, 휴먼 지놈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다. 하는 게 훨씬 더 진정성이 있죠. 내가 만약에 아트를 좋아해. 그러면은 나는 아트를 하고 싶다 보다는 아, 나는 그 얼굴에서 아이브로우 그리는 거에 관심이 있다. 이러면 훨씬 더 진정성이 있잖아. 그래서 보통 이거의 제일 큰 문제가 되는 메이저는 이제 비즈니스죠. 나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근데 웃긴 거는 하이스쿨에 비즈니스 클래스가 잘 없어. 그러면은 난 이거 하고 싶대. 왜? 그러면 다들 나는 뭐 앞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요. 왜? 근데 사실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사람은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플라스틱 버틀이 버려지는 거가 너무 아쉽고 저걸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은 재활용을 한다는 거가 사실 업사이클은 별로 없고 거의 다 다운사이클이잖아. 그래서 이 다운사이클을 하는 게 오히려 아쉽다. 이거를 업사이클로 할 수 있는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나는 로스를 최소화하고 싶다. 이렇게 해야지 나는 비즈니스를 앞으로 하고 싶은 거지. 나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요. 왜? 돈 벌라고. 네. 결국에는 돈을 벌고 싶은 것도 결국 그 사람들이 나한테 줄 이유가 있어야 된 거잖아. What product or service? 그러니까는 그 소사이어티에 어떠한 갭이 있는지를 내가 보이면 그 사람들의 니즈를 내가 채워줘야 그거를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나한테 그걸 사니까. 아니면 돈 내놔. 너 돈 내놔. 나 내 거 사라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 비즈니스라는 거가 사실 되게 트리키한데 이 메이저에서 비즈니스로 정했으면은 이거야말로 자기 이씨를 얘기를 해야 돼. 커피숍에서 알바를 해보고 내가 거기서 바리스타를 만들어봤다. 근데 나는 이 우유를 스티밍을 하는 거가 손도 너무 자주 디고 가리키는 것도 너무 오래 걸리더라. 그래서 스타벅스를 봤더니 스타벅스는 밀크를 알아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기계가 있다. 그럼 그 기계를 조금 더 하이엔드 바리스타 걸로 만들어서 팔면 훨씬 더 쉽게 많은 바리스타들이 커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나는 사업을 하겠어. 그건 약간 나는 왕이 되겠어랑 똑같은 느낌이야. 사실 나중에 조합이 돼서는 모든 거는 비즈니스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런 개인 비즈니스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EC랑도 링크하고 인트레스트랑도 링크를 하고 해야지 이게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아이템이나 어떤 서비스가 있다? 그러면은 꼭 비즈니스 관련이 아니더라도 그 뭔가 아이템이나 서비스 관련된 액티비티를 하면서 연결을 지을 수도 있는 거겠죠. 나는 그런 학생도 있었어. 화장품 회사를 너무 하고 싶은데 이제 바로 화장품을 팔 수가 없으니까 언더그래드를 케미스트리 메이저를 하고 MBA를 갔다 온 거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 훨씬 전문성도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도 잘 알고 해서 조금 더 잡을 찾기가 나중에 편해졌던 것 같아.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 최근 뉴스 중에 자기가 AI 어플을 직접 개발을 해서 창업을 하고 세상이 대학들에 넣었는데 떨어졌다는 학생 기사를 최근에 몇 개 봤거든요. 그런 거는 왜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를 직접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학생의 정확한 그거를 모르겠는데 그 이슈가 혹시 그거밖에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게 약간 너무 만들어진 이씨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얘가 할 수 있는 캘리버가 아니야. 얘가 할 수가 없고 분명히 부모가 좀 꽂아준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특히 한국 학생들이 그런 걸 많이 해요. 이미 하고 있고 이렇게 넘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한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진짜 맥도날드 같은 데서 알바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스타트업에서 펀딩 막 밀리언씩 받았어.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단점은 이미 성공을 했기 때문에 대학 와서 뭘 더 할 건데 대학의 이유가 약간 없어지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즈니스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번에는 그럼 바꿔서 바이올로지를 해볼게. 바이올로지 하는 애들 중에 한 90%는 프리메드라고 생각을 해. 그럼 프리헬스 쪽으로 가고 싶은 아이들인데 얘네가 지금 걱정을 하는 거는 내가 프리헬스 쪽에 액티비티가 많이 없다, 어치이브먼트가 많이 없다, 이게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 고등학생이 프리헬스 쪽에서 어치이브먼트가 있을 수가 없죠. 병원에서도 섀도잉 이 정도만 할 수 있지 제가 클리니컬한 걸 못했어요 그거 하면 감옥 가요. 맞아요. 하이스쿨러라는 리미테이션 안에서 이제 포텐셜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게 뭔가 진짜 학생들이 좀 대단한 거를 해야지만 그게 진짜 어떤 어치브먼트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액티비티나 뭐 이런 거 다 쓸 때도 파보면 뭐가 계속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It's not something big. 되게 the smallest things에서 그게 되게 발현이 되는 것들인데 최대한 진짜 학생으로서 그 본인의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내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가 이제 어드미션이 하이스쿨 애들을 보는 느낌이 하이스쿨 애들이 약간 유치원 초등학교 애들을 보는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애들이 갑자기 막 저는 이 앤디 워홀 페인팅을 제가 페인팅을 했고요.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이 논문이 실렸어요 하면 와 너 진짜 잘한다가 아니라 누가 해줬구나 이렇게 바로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레벨에 맞게 얘네가 봤을 때 아 얘네가 자발적으로 특이한 아이디어 잘했구나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first grade 이런 애들 막 student statement 같은 거 보면은 외국인 학교 들어갈 때 막 what's your least favorite food 이런 거 있거든. 토마토 파스타라고 해. 그러면 왜 싫어? 그러면은 아 이게 너무 sour해서 싫대. 너무 쉬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거기다가 뭐 초콜릿 소스도 넣어보고 싶고 캐러멜도 넣어보고 싶고 데이터를 내서 어떤 게 제일 덜 맛없는지를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되게 아이 같으면서도 과학자가 필요한 그런 실험 정신이 있잖아. 그런 거를 원하는 거야. 하이스쿨 레벨에서. 메이저 얘기를 계속 해봤으니까 왜 이 학교를 가고 싶냐. 이거에 지금 제일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왜 이 학교를 가고 싶냐. Not 왜 이 학교가 좋냐. 이 학교는 이 학교의 장점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다. 자, 아까 제가 NYU 얘기를 잠깐 했는데 NYU는 본인의 위치가 좋은 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아, 우리의 위치는 너무 좋고 뮤지엄도 많고 비즈니스도 많고 뉴욕 스트리트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경험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대놓고 나와 있잖아. 이거를 굳이 몇 없는 자에서 우리가 다시 얘기해 줄 필요가 없어. 근데 보통 학생들이 이거 어떻게 쓰냐면 약간 이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써. 이 cultural melting pot에서 내가 hub of New York에서 뮤지엄을 가고 이런 걸 하고 싶다. 근데 사실 이거는 wide school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relationship. 내가 이 학교에 줄 수 있는 건 뭐고 내가 이 학교에서 바라는 점이 뭐다. 이 두 개를 써야 되거든. 여기서 이 학교가 너무 좋다는 진짜 그냥 word count만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써야 되는 거는 내가 이러이러한 뭐 활동이나 이런 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게 왜 이 학교에서만 가능한지 뭐 여기에 어떤 클럽이 있어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관심 있는 메이저의 어떤 교수님이 어떤 연구를 했는데 내가 거기에 진짜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다. 이렇게 쓰고 나는 이 학교에 뭘 해줄 수 있는지 K-POP 그룹 뭐 이런 걸 댄스를 연습을 했는데 이 학교에 얼마 전에 그 클럽이 생겼더라. 그럼 내가 거기서 그걸 어떻게 인리치를 해줄 수 있는지 졸업하고 나서도 난 이 학교에 뭘 해줄 건데 이 학교가 나한테 명성을 주고 나에게 이렇게 에듀케이션을 줬으면 나도 앞으로도 우리 학교를 위해서 우리 학교 커뮤니티를 위해서 어떻게 기여를 할 건지 이게 이 both way 이 relationship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보통 학생들 이 학교가 너무 좋아요. 좋아. 너무 좋다. 스탠퍼드 너무 좋다. 다 좋아해. 나 너를 너무 좋아해.
A beautiful campus. They know. Everyone knows. Everyone knows. 제가 싫어하는 거 하나 있어요. 연구입니다. 연구를 진짜로 많이 하고 잘한 학생들은 가능해요. It's very good. 근데 거의 대부분이 연구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거든요. 제가 연구자로서 고등학생들이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나 여기 가서 이 교수님을 연구하고 싶어요? 물론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못해요. 그건 대학원생 에세이에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는 진짜로 내가 그렇게 증명할 게 없으면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연구보다 question 이거에 포커스를 두는 것 같아. 내가 하이스쿨 때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어. 근데 텍스트북은 인트로잖아, 어쨌든. 그럼 인트로만 하고 나서 나는 아직 궁금한 게 많은데 나 이거를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질문이 깨끗하게 안 나와. 아니면 질문이 좀 너무 특이해.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네스테이시아 같은 경우에 내가 모르겠어, 그게 어떤 느낌인지. 근데 그거를 설명을 조금 더 듣고 싶어. 그런 식으로 나는 궁금한 게 많아서 이 궁금증을 물어보고 싶다. 이게 조금 더 진정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스파게티 얘기한 것처럼 본인만의 그 아직까지는 아이다운 퀘스천들, 이게 약간 소위 말하면 이제 그 분야에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제 찌든 고인물이 되면 할 수 없는 질문들,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나는 좀 사이콜로지 이런 쪽을 했잖아. 그러면 가끔 애들은 사이콜로지가 마인드 리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 나를 보면은 나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맞춰봐, 그런 사람들이 있어. 저도 수백 번 들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거가 가능한지 실제로. 그럼 궁금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궁금하면은 나는 이런 게 궁금하고 아직까지 내가 배운 거는 이런 것들인데 이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건 난 되게 귀엽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느낀 건데 한국 학생들은 answer는 많은데 question이 없어. 질문이 있냐고 물어보면 질문이 없거나 되게 뻔한 질문들을 하거든. 이게 진짜 약간 한국 학생 특인 것 같아요. 이게 주입식 교육의 폐. 그렇지. 그냥 딱 정해진 질문에 대한 답변. 문화 가장 문화도 그렇잖아요. 말 대꾸 한다 그러고 질문하면. 근데 말 대꾸를 좀 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 왜냐면 퀘스천이 사실 이게 재밌는 거거든. 이게 대학에서 원하는 거고, 대학에서는 너 이거 배워, 이거보다 이걸 배웠을 때 하나를 배우면 열 가지의 퀘스천이 나오는 걸 원하는 건데, 이 퀘스천을 하는 법을 한국 학생들이 제일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가 이 리서치랑도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이 학교에서 궁금한 거, 이 메이저에서 궁금한 거, 나는 각 스테이지마다 이걸 잘 이용하면 굉장히 특이한 한국 학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이게 약간 어디랑 링크가 됐냐면, 저희 저번에 낸 영상 중에 하나가 E인 학생 vs I인 학생 이거 했었잖아요. 이 E인 학생들은 이제 뭐 리더십도 하고 나가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근데 이 I인 학생들도 약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가 이 question, 이 active learning인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수업 시간에 발표 안 해도 이메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선생님한테 따로 물어볼 수도 있고, 이 내 마인드는 계속 비지하고 내 마인드는 계속 액티브하다, I이기 때문에 패시브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I이지만 액티브하다는 러닝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질문들. 그래서 좀 심도 있는 질문들, 좀 특이한 것도 괜찮고,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모두 제일 어떻게 보면 힘들어하는 랜덤한 퀘스천들, 뭐 룸메이트한테 에세이를 써봐, 아니면은 뭐 땡큐 레터를 써봐, 이런 에세이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